앞서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현실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인상되던 최저임금이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인데요.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지난해에는 10.9%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은 2.9% 오르는데 그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는 했습니다. 앞서 5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담화에서 1만 원 공약에 무조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늘고 이렇게 되면 소비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견인차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찾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까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여건조차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뭐 모든 걸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 셈입니다. 아, 그렇다면 경영계가 제시한 이 2.9% 인상안이 채택되면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노동계에서는 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이죠. 참사라고, 저희는 참사라고 봅니다. 인상률이 거의 역대 세 번째로 낮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고, 무늬만 인상한다고 했지, 요번 결정에 따라서 사실 임기 내 1만 원도 힘들어졌고. 네, 그럼 그렇다면 경영계에서는 환영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 동결을 원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조율이 되지 않자 2.9%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현재 동결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그나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반발 역시나 거세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또 2.9%라는 부분이 어쨌든 수치의 착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벌물대로 곪고 소상공인업계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범법적으로 내몰지 않는 정책이 우선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미마에 대해서 규모별 차등화를 좀 시키는 거를 해야 되죠. 네,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 연합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이렇게 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인상 구조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021년도에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논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잡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최저임금의 이런 반복적인 파행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속개와 정해를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런 관행적인 파행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극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노사 갈등을 줄이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겠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제 위원회로 두 가지로 이원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원화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신력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한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빨리 개정안이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노사관계가 상생을 바탕으로 한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배경과 또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